건강검진을 했는데 라고 나오면 반드시 안과에 가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탄퍼스트안과 김지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안과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건강검진을 받으면 안과검사로는 시력, 안압, 안저검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안저검사는 특수 안저카메라를 이용해서 황반과 시신경, 망막혈관 등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하면 실명의 원인이 되는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당뇨합병증 등을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시신경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부분을 시신경 유두라고 부르는데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그 안에 밝은색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죠. 작은 원의 크기가 큰 원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검사를 해보면 이 비율이 커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선천적이고 변화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정상이었던 분이 녹내장이 생겨서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진을 했을 때 이게 커져 있는 분들은 안과에서 정밀검사를 해봐라 하는 겁니다. 녹내장은 말기가 될 때까지 증상이 없어서 소리 없는 실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시신경 유두 함몰비 증가라고 나오면 반드시 안과에 가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망막에 노폐물이 쌓여서 생기는 것으로 안저검사에서 노란 점들처럼 나타납니다. 경미한 드루젠의 경우에는 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드루젠을 걱정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연성 드루젠은 시력을 떨어뜨리고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필요로 합니다.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에 얇은 막이 한 겹 생기는 질환입니다. 망막에 섬유성 막이 생기면 주름이 잡히고 정상적인 황반 구조를 변형시키게 됩니다. 안저 검사에서 망막 점막이 발견되면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통해 막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망막 점막이 있더라도 시력 저하, 물체가 휘어져 보이는 변형시 증상이 없다면 수술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경고 관찰을 하게 됩니다. 증상이 있고 검사를 통해 수술 대상으로 판단되면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안과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에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